아이고 대구야. 나 사진을 보자. 얼마나 잘 나왔는가 보자. 아이고 대다. 아이고 대구야. 영감, 요것이 무엇인고 하니 저참에 광주서 봉사원 양반들이 와갖고 찍어준 내 영정사진이요. 공으로 하나도 돈 안 받고 찍어갖고 가서 빼갖고 지금 오늘 왔어. 요러고 찍어갖고 나왔는데 영 이쁘게 나왔어. 나 죽을 때 갖고 갈거. 언제 갈지 모른 게 우선에 영감 첫에다 딱 걸어놓을라. 왔다. 사진이라도 짝 맞춰놓은 게 보기는 좋소. 닮았다 급디다. 어디로 가모. 근데 나는 안 닮은 거 몇 키네. 지금 볼게 하나도. 근데 사람들이 닮았다 그래. 한 집에 살면 닮은다요. 다. 그래도 우리 집 영감님은 다 놈이 팽팽하다 그래. 그렇게 아파도 얼굴이 좋다 그래. 이쁘고 좋다 그래. 근데 나는 영감 수발 한시름 고상고상해갖고 다 나 얼굴을 시큼해갖고 못 쓰다 그래. 그동안 이제 영감이 가시고 나가 쬐끔 살이 올랐는가 모르겠네. 영감이 가실라면서 나보고 고생했다고 혼자 조금 편히 살다가 80 넘으면 오라겠는데 내가 그새 80이 다 되어가요. 그래도 당신은 복이 있어. 내가 당신 다 수발했는데 나는 아파서 물이 방에서 아파서 죽겠다가도 물이 묻고 자도 그 목이 타도 돼. 저리 주방으로 물을 못 가지러 가. 그런 거 보면 당신은 복이 있어. 나 앞에 죽어서. 석창 양반. 여기서 평생 병치레 없어 몸썰나게 아팠은 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사시오. 나 아픈 뒤도 잔 나께 못 찾으시고. 영감이 꼭 요맘때 가세놓은 게이 무시무니 살다가도 가을 되면 생각이 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고 잡념만 생긴 게 놀기도 싫어라움. 또 내 성질이 매해갖고 이 손이 일을 하고 잡단 말이오. 옛날에는 나 젊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날 보고 일 잘한다고 머신 모동 상 머신 모동 더 잘한다고 쌀 열세 가마에 받아도 허겄다 그래. 쌀로 열세 가마에 받아도 다 딴 사람들 세 가마에 네 가마에 긁고 받는 세상인데 날 보고 열세 가마에 받아도 살겠다 그래. 하도 일을 잘한게. 이가 섰는가 보자. 잘 들었네. 낫은 갈아놓으면 새놈 된디 사람은 한번 늙으면 그만이라 들에 가는 걸음이 무장무구하지요. 원래 여수 석창에서 살고 아저씨는 여수 덕양서 살고 그랬는데 둘이 결혼을 해갖고 19살부터 결혼해갖고 하나도 아파서 객지 묵으면 낳는다 그래서 나가 여기로 딸 하나 3살짜리 첫 딸을 낳아갖고 여기로 요 산골착으로 와갖고 요렇게 고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뵙긴 없었는데 영감이 아팠상께 그것이 가난부담 더 서러웠제라. 19살부터 시집 와갖고 서달에 시집 온게 정월달에부터 서방 영감이 그렇게 아파 서방이. 그 어디가 아프냐고 뭐 뒷꼭지에가 발치 나고 덩어리에가 등창 나고 그렇게 이제 그걸 다 병원에서 나서 줬더니 이제 배타로 간다고 가갖고 그렇게 다치갖고 죽을 사람을 석달 넉 달 만에 살려놨어. 에이구 그러고 나서도 어디 폐가 안 좋네 콩팥이 있잖아 그래갖고 수술실을 몇 번을 들락날락 했소한?
온 천지다가 칼을 댔지. 숨터꾼이 온 천지다. 징그러워, 징그러워. 나가 영감님 하나 살리려고 애쓰는 생각하면 나가 참말로. 영감님을 강주 병원에다가 눕혀놓고 그럼 아침으로 첫차를 타고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묵고 삼게. 일을 해놓고 저녁에 9시 차로 여기서 저 먼 뒤로 걸어가요. 걸어가갖고 9시 차를 타고 강주 가면 10시가 넘어요. 요 그때는 가는 길이 없고 산길이 나서 등불 하나도 없고 저 가로등 하나도 없고 캄캄해요. 그래도 어머 대아지가 내려와서 나를 물어 죽이면 어쩌거나 그러다가도 아이고 나같이 쳐는디 쳐는 사람인데 나를 누가 해를 치겠냐 싶어서 그 캄캄한 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평생 그러고 세상을 살아 살림을 살아갖고 연간 병원비 냈지. 묵고 살았지. 내 몸이 망가질 망정 영감만 살리자는 그 마음으로 별의별 장사를 다하고 참말로 저런 상 같은 고비를 수도 없이 남겨서 에휴 다 댕기봐도 나같이 이런 사람 없을 거요. 다 댕기봐도 그래서 나가 소설 책을 한 권 싸다 한 권도 자극이다고 나가 글을 배웠으면 소설 책을 한 권 나가 쓰면 좋겠다 싶고 아이고 우리 피리님이 오신 게 나가 속에 말을 다 하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저에서 죽겠네 누가 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네 한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 해도 이놈의 팔자는 생전 영감한테 애쓰네 요소리 한 번을 못 들어보고 사요. 놈들한테는 그렇게 잘해 우리 영감이. 그렇게 우리 영감 보고 놈들은 다 좋아라 그래. 근데 나를 그렇게 집이 들으면 나를 그렇게 무섭게 말도 사례가 안 붙지 정예가 안 붙지 소리를 지르지. 그렇게 인정이 없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인연이 아니여. 선을 안 보고 그게 인연이 아닌갑다 싶어. 콩깍지가 요 콩깍지가 안 씌갖고 나를 평생 미워라 그래. 나도 여자라건가 그런 것은 평생 가시매가 응어리 가져갖고 안 내려갑디다. 아이고 대고 엄서도 꼼지락꼼지락 농사 짓은 것이 못해놓은 깽이 여간 온 걸지요 오지그만 요건 마늘 요건 들깨 요건 토란잎사 해놓으면 맛있어 토란잎사 요건 까지 요건 올해 고추 나가 올해 요러고 한 거요 다음에 내년에는 모든 게 이제 요거 딸 아들 갈라주려고요. 젊어서는 항시 아픈 영감이 우선이라 아그들은 뒷전이었선. 그게 인자라도 다 해주고자 온디 힘이 붙이요. 어머, 너무들 애들 한 거 보면 우리들 애기들은. 세상 산 것도 아니다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아빠를 살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죄가 돼요. 죄진이 되고 짠하고 불쌍하고 엄마가 잘못했다 속으로 싶고 그래요. 시안에 가만히 짜서 폴로 댕길 적에 그 애린 것들한테 사내끼 꼬라고 시긴 일을 생각하면 시방도 눈물이 아플 게리요. 또 그 길로 집을 사갖고요. 집을 사갖고 와서 애들 보고 사층에 꽈라 그러면 애들이 손바닥이 불어 터진다 그러고 무릎 안 가서 무릎도 아프지. 그때는 전기도 없어. 촛꽂이 불이요. 지름을 부숴갖고 촛꽂이 불 써갖고 그놈 애기들이 서히 그놈 앉아서 까갖고 저녁 내 까면 이제 나는 또 저녁 내 사람 품앗이를 해갖고 가만히 치갖고 내라 또 그 뒷장에 또 폴로 가야 되고
애기들이 이렇게 손바닥이 여기 솥사채기를 까면 집을 갖고 까면 그렇게 손이 터져. 소풍 가서도 갈 때도 돈 10원이나 20원이나 그때 돈으로 주면 그걸 안 사먹고 돌아와. 그러면 왜 요걸 안 사먹고 왔냐. 그러면 뒤에 연필 사고 공책 산다고 그걸 안 사먹고 와요. 안 사먹고 오면 나 가슴이 미어져. 돈은 다 먹는데 너는 안 사먹고 오냐. 그러고 그러고 자석들이 착실한 것 보면 나가 그 복은 있는 것 같더라. 젊어서나 늙어서나 참말로 우리 자석들 힘으로 사요. 옛날에 못쓴 놈아 못쓴 놈아 나가 묵고 살았다고 이제는 좋은 놈 묵고 살라고 그러고 사갖고 그요. 그렇게 나가 호황받는 거 아니요. 영감 지겠을 때는 수발언이라고 넘 다 가는 관광 한번 못 댕겼는데 아그들 덕분에 좋은 데 귀경도 많이 했어라. 요건 중국서 찍은 놈. 요건 제주도서 찍은 놈. 여가 영감이 딱 서 있으면 좋고인데 나 혼자 서서 안 줬으면은 어쩌고요. 사람이 한 번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거 아니요. 한 번 가부르니까 소양없어. 그렇게 그 질이 그렇게 뭔가 다시는 못 돌아올 때가 그거요. 한 번 간 게 소양이 없어. 아무 만날 길이 없고. 세상에 그 먼 지를 가심서 뭐이 급에서 나한테 간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허망없이 가버렸어. 기계로 나락비고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대로 쫓아가서 함께 병원에 가 누워 계십니다. 갈 때 가실 때 뭔 소리 한 자리 해도 왔구이다 그랬는데 가시 부르고 얼마나 나를 찾았냐 속으로 싶고 급지다. 저 세상 가서 만나면 그때는 둘이 좋은 뒤로 구경 많이 댕깁시다. 영감, 인자 혼차에 신께 무수와서 옆굴로 문 앞에다 신도 많이 놔두고 요 갱아지도 키우고 그래요. 겁이 많아갖고 나 혼자 못 살아. 영감님 자리가 그렇게 급디다. 영감님이 저 그 들에서 오면 불선 오면 영감님이 계신다. 근데 영감님 안 계시고 불을 안 써놓으면 그렇게 슬프고 나 혼자 있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고 급디다. 영감 지겠으면 끈이 때 마동 반찬도 이것저것 만들고 그럴 거인데 시방은 밥 차려 먹기도 귀찮아라. 요 뭐 미국도 나가 귀찮은게 딸이 와서 끼리지 나가 못 끼래. 귀찮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게 못 끌어. 딸이 와서 저기 집에서 끼리 갖고 오지. 근데 자석들이 암만 만난 것을 해다 줘도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로 허전없디다. 밥상에 사람 움직임이 없은 게. 영감님 있으면 나라에 여기도 맛보고 올 건데. 여기가 딱 영감 자리요. 여기 앉으면 좋아. 근데 안 계신 게, 나 혼자 안 계신 게 너무 외로워. 있을 때는 몰라. 그렇게 있을 때 자르라 그랬는가 없어. 있을 때 자른다고 잘해도 가시분께 나가 잘못해서 돌아가셨냐 마음이 그러고 나가 더 잘해줄 건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도 영감이 생전에 자네 덕분에 입대껏 살았네 그런 소리 해준 거이 두고두고 위로가 됩디다. 딱 그래도 70이 넘도록 상계로 그다음 고마워요. 60 안에 죽어 돌아갈 수 없으면 나가 젊은 각시가 혼자 사는데 가부됐다 그러면 어쩌고요. 너무 창피하고 어렵지. 가시려고 그랬는가
요 테레비도 없었는데 테레비를 당신이 사갖고 오셔갖고 나를 보고 테레비 보라 합시다.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어찌 테레비를 저렇게 사갖고 온 거 했더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시려고 그랬는가 합시다. 그 뒤에 그냥 가셨어. 테레비 사갖고. 그러니까 나 심심한 게 보라고 사다 놨는가 합시다. 좋아. 영감님 맹기로 좋아. 영감님 본건 맹기로 좋아. 무심한 줄만 알았더니 나만 두고 갈랑께 걸렸던갑다. 그런 정은 있었던갑다 싶은 게 볼 때마다 고맙자라. 잘 때는 또 어쩐지 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영감 누웠던 자리에 둔러서 영감 듣던 노래 들으면서 자요. 혼자 있으면 시계 소리만 크게 들리고 잠이 안 올게. 가시다, 가시다 요놈을 틀어놓으면 사람 있는 거 몇 킬로 잠이 든든히 잘 오요. 조용하면 잠이 더 안 와. 일하고 잠들어갖고 어쩌다 꿈에 영감 보면 꼭 좋은 일이 생깁디다. 오늘도 꿈에나 한번 댕겨가시오. 석창 양반, 당신은 거기 가서 다리 안 아프고 훨훨 날아다니고 좋지. 나는 여기서 당신 보내보고 이렇게 아파서 한게 나도 얼른 따라서 갈라요. 당신 한트로 저트로 따라서 가. 당신 밑에서 고상을 오고 살았으니까 애기들 잘 돌봐주시오. 다 도와주시오. 당신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나는 그것밖에 소원이 없어. 애기들 잘된 것뿐이 소원이 없어.